햇빛은 지역 편중이 적은 보편적 에너지원 중 하나로서 청정 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처음 개발된 태양전지의 발전 효율은 단 1%. 이후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오늘날 태양광 모듈은 빛에너지의 20% 이상을 전기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모듈의 발전 효율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차세대 소재로 페로브스카이트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1839년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광물로 러시아 광물학자 레프 페로브스키의 이름을 본따 지어진 이름인데요. 페로브스카이트는 높은 광전 변환 효율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제조가 쉽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는 실리콘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쌓은 텐덤 셀 기술로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텐덤 셀은 상부 셀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등의 단파장 빛을 흡수하고 하부 셀에서는 실리콘이 적외선 등의 장파장 빛을 흡수하는 구조로 위아래 층에서 서로 다른 영역대의 태양 빛을 상호 보완적으로 흡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하나솔루션 Q셀 부문은 최대 효율 29.9%에 달하는 텐덤셀의 개발에 성공하며 자체 최대 효율 경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텐덤셀의 이론 한계 효율을 실리콘 단일셀의 1.5배 수준인 44%로 내다보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황이죠. 텐덤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열과 습기에 취약한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안정적으로 가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화는 2026년 6월부터 텐덤셀 양산을 목표로 1,365억 원을 투자해 양산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시험 가동을 통해 생산 안정성과 자동화 공정 기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화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기술, 한화가 만들어갑니다.